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 시유를 위한 세금과 법률 가이드 법무법인 함의인 김성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체크포인트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근로기준의 명시, 표준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능력 있고 인품이 좋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조건에 채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계약서에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셔야 되고, 또그 근로 계약서를 교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명시하고 교부하는 이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제재가 따를 수 있고, 이 제재에는 형사상 처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근로계약서와 구별되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체 협약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협정입니다. 협정.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사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즉, 근로자 개개인이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하는 협정인 것입니다. 이 단체 협약은 유효기간이 존재하고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원에게만 유효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취업 규칙입니다. 취업 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 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자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을 적용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근로 계약과 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이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세 가지 중요한 서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항에 보시면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2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신은 계약서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계약서를 꼭 반드시 교부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두 가지의 항목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으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근로기준법과는 약간 다른 항목을 규정하고 있고, 단시간 근로의 경우는 근로일 그리고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서 명시해야 될게 무엇인지 그리고 교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그 근로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답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가 되고, 대법원 판례도 이와 동일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에 한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근로관계를 규율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표준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개시일 그리고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이 있는데,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은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명시하셔야 됩니다. 다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필요할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지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와 같이 유연하게 작성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이고 연장 근로는 주 52시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연장 근로는 주 52시간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과거에는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과 같은 연장 근로수당에 있어서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하면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리 많은 수당을 준다고 할지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탄력적 시간 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시고 연장근무 수당 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 소정 근로시간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무일, 휴일입니다. 보통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일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그리고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명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금입니다. 자,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가장 첨예하게 의사의 상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서로 오해의 소재가 없도록 상세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의 종류와 시급, 지급일 등을 모두 작성하고 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병기해 주실 것을 병기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셔야 됩니다. 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 쉽게 말해서 2년마다 연차유급휴가가 하루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기재해야 될 상황이 있으니 그 부분을 꼭 유념하시고 근로자가 아무리 요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계약서는 꼭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금체불과 형사책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